총명은 오르비텍입니다. 개별 종목들의 순환매 장세, 땡땡땡도 세일즈하는 원전? 이거 땡땡땡? 이제 문제도 내시는 건가요? 땡땡땡. 땡땡땡. 저 이거 맞춰야 되는 건가요? 맞춰야 공개가... 연결해 주시는 건가요? 맞추지 못하면 연결 안 해 주시는 거 아니죠. 너무 가혹해지시는 것 같아요. 자, 오르비텍에 대해서 차트 흐름 잠시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아우, 어제 강한 흐름이 나왔습니다. 최근에 어제는 8%대, 그저께는 3%대. 이렇게 또 올라오는 말에 타라고 하실 분은 한 분밖에 없으실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인데요. 함께 좀 만나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연결 가도록 하겠습니다. 멘토님 만나보도록 하죠. 멘토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박수현입니다. 역시 박수현 멘토님이었어. 반갑습니다. 땡땡땡이 뭐예요? 네, 지금 그 우리나라 네. 문재인 대통령이 네. 그 G20 그 대 참석학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 네. 지금 전일 출발을 하셨습니다. 네. 근데 이제 중간에 들려서 그 회의 앞서서 네. 체코에 좀 들려가지고 네. 이 원전 세일즈를 하신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 땡땡땡이 대통령도 세일즈라는 원전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이제 약간 이렇게 나야나라는 그 트렌드적인 단어를 사용하시는 거에 이어서 문제도 내시는 줄 알고 저 좀 약간 깜짝 놀랐는데 네, 좋습니다. 이야기가 나온 김에 오르비텍을 좀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어제 왜 이렇게 강하게 올랐어요? 네, 그 오르비텍 네. 같은 경우는 제가 그 지난 시즌 1 때도 한번 갖고 나왔던 종목이었고요. 네, 그랬었어요. 맞아요. 예. 지금 이제 아무래도 지금 원전 관련된 그 방사선 안전 관리라든가 그 원자력 발전소 가동 중에 뭐 네. 검사하는 이런 전문 업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이제 출국을 하시면서 체코에 들려서 원전 세일즈를 하겠다. 이런 뉴스들 때문에 어떤 기대감이 어저께 전혀 반영됐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고요. 네. 한 요번 주 정도 되면 어느 정도 결과가 이제 눈에 좀 보일 것 같으니까 아무래도 아까 그 우리 예명균 멘토가 말씀하셨다시피 네. 주식은 이렇게 좀 기대감 기대감에 좀 움직이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네. 전일 또 한 25만 주 가량의 또 네. 외국인 매수세도 지금 유입이 돼 있다. 네. 뭐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 여러 부분으로 봤을 때 좀 뭐 양호한 편이다. 그리고 뭐 실적 자체도 지금 계속 네. 좋아지고 있고요. 네.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부분들 네. 그다음에 또 항공사업부도 어느 정도 좀 사업 본부 자체가 있다 보니까 네네. 항공 쪽에도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다. 네. 여러 가지로 이제 지금 이제 개복 관련된 종목으로도 섞여 있고 네. 그다음에 이번에 원전 관련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번 기대감을 받지 않을까 해서 목표가는 지금 제가 이제 그 단기 매물 단기 그 좌측에 보시면 요 화면 네. 중앙에 보시면 가격대적인 한 8,000원 선이 보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정도까지 설정을 했는데 네네. 오늘 내일 정도 분위기 보고 만약에 지금 여기서 급등하는 모습이 나온다고 하면은 네. 바로 이 종목은 수익 실현하는 방법으로 전략으로 제가 한번 수정 제시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초가 매수가 주실 거죠? 네. 목표가는 당연하죠. 그러면? 네, 일단 목표가는 네. 8,000원 제시해드릴 거고 네. 손절가는 4,000원을 제시하도록 하고요. 네, 여쭤보고 싶은 게 그러면은 네. 매수가가 시초가인데 오늘 예상 시초가도 굉장히 좀 높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요. 지금 기준으로는요. 근데 이제 네, 뭐 이번 주 안에 급등을 예상을 하신다면 오늘 오르더라도 무리 없이 또 급등까지도 생각을 하시고 그다음에 목표가 8,000원까지 정리하고 나오는 방향으로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은 지금 이제 네. 너무 밑에서 잡게 되면은 네. 이게 수익률 게임이다 보니까 분할 매수가 되지 않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일단은 만약에 지금 너무 높게 지금 한 11% 가까이 지금 시초가가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데 네. 분할로 좀 한 두세 번 정도 접근을 해서 한 네. 5천 원 선 정도 맞춰가지고 네. 예를 들어서 매수가 대비 이제 마이너스 한 4에서 7% 정도 이제 뭐 그 정도 일단 가져가시고 저희는 이제 수익률 게임이다 보니까 충분히 뭐 4천 원까지는 안정적인 밑에 바닥 지지 라인들이 있으니까 그걸까지 좀 제시를 한번 해드리도록 할게요. 네네네. 그러면은 여쭤보고 싶은 게 하나 더 있어요. 왜 이렇게 궁금하게 많아? 지금 저희가 제약바이오주, 뭐 소비주 이런 게 지금 연말 트렌드로 많이 나오고 있는데 약간 거기서 벗어난 듯한 색깔의 종목이거든요. 이제 그게 이제 이번 주적인 이슈적으로 단기적으로 보시면서 가지고 오신 건가요? 그렇죠.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 연말 일단 단기적으로는 지금 원전 쪽에 묶여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네. 좀 중장기적으로 저점에서 실적... 모아갈 만한 종목이기도 해요. 왜 그러냐면 네. 지금 대북 관련된 이슈가 나올 때마다 오르비텍도 움직일 수 있는 종목입니다. 지금 굉장히 또 강력한 종목을 가지고 나오셨습니다. 제가 시즌 1 때 오르비텍의 상승 흐름을 봤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또 다시 한번 가지고 나오셨고.
네, 원전과 관련돼서 또 이슈가 있을 때 한번 또 이제 수익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여력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